이번 주 주요 교육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 출범 준비위원회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부 주간 평가 결과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부모 지원 업무 담당 교사, 학부모 컨설턴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 교사 학부모 이해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 출범 준비위원회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위는 김전원 충북 삼락회장, 김성식 대한교조 충북 지부장 등 3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한 자문위원단은 다음 달 18일까지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의견을 수렴 취합한 후 출범위의 입장을 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출범위 이혁규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며 김병우 교육감의 행복교육 2기가 균형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출범위는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충북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가능한 출범위의 바란다 게시판을 열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부 주간 평가 결과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2016년, 2017년 우수교육청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충북교육청의 현실성 높은 재난안전훈련 기획과 실천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가상재난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토론하는 훈련은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행정 역량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로 함께 행복한 충북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안전한 충북 교육이 되도록 재난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부모 지원 업무 담당교사, 학부모 컨설턴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교사 학부모 이해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담당 교사들이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열을 교육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 학부모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으며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에 다양한 모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서는 고려대 김현철 교수의 급변하는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의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충북 교육 실현을 위해 담당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